안 보여요? 누굴까? 보이는 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셨나요? 뭐 하고 계셨나? 제가 오늘 왜 왔냐면, 저 지금 씻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오늘 저희 방탄회식 보고, 이거 데자뷰인가? 어디서 이 장면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 어제 방탄회식을 보고,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미들이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막 해체한다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은 저희는 아직 저 단체로 할거 되게 많고요. 그냥 이제 달방 방탄회식 달방이래. 방탄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뭐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탄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네,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거 많이 남았거든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좀한 번에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봐. 네.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할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 라이브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왔고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이유라는 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더욱힌 것도 있고요 라이브를 네. 보고 싶어서 왔고 또이말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뭐야 방탄회식 때또 짚고 넘어가야 했었던 부분이 저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 아, 물론. 알겠습니다. 입술 안 뜯겠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았다. 그리고 디퓨저도, 뭔가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것도 좀 양이 많았다. 매트리스도,
맞아요. 거실에 매트리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오버한 거예요, 멤버들이. 과장을 한 겁니다. 저 그렇게 매트리스 많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냥, 아니, 그냥 뭐, 방에 하나씩 하고, 아니, 언제든지 누울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막,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만날까요? 당연하죠. 언제가 만날 일이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각자마다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지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시점이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저희의 뭔가 좀 기모으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기충전?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쌓은 만큼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결코 그게 뭐 단체로서 뭘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티에스 forever, 아미 forever, 아프방프 알죠?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 자, 이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랄까, 일단은 제가 요즘 그 술을 안 먹는데 또 이렇게 알딸딸하면서 살짝 기분 좋으니까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와인을 준비했는데 와인 잔이 없어요. 그래서 컵에 얼음 넣어가지고 준비했고, 근데 이것도 뭐다 마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야, 잠시만요. 제가 그 마이크를 좀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가 스틸비디오를 라이브로 풀로 불러드린 적 있나? 아, 근데 스틸비디오가 좀 어려워. 마이는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요. 육식맨님 응원합니다. 제가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도 많은 맛있는 요리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 이거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나왔네. 상태로 사서 계속 얇게 썰면서 두 스푼 넣고 아, 제가 요즘 요리를, 볶다가 우유 아니, 200ml를 어쨌든 넣어서 베이스. 그래, 요즘 요리에 꽂혀가지고
아, 꽂힌 건 아니고 그냥 좀 잘하고 싶어서 고기 굽는 요리를. 그래서 저기 보다가 껐나 봐요. 근데 저게 딱 틀어져 있네. 아, 저 켜야 되는구나. 아우, 정말. 어, 켜져 있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안 켜져 있다. 잠시만요. 그거 안 돼. 됐다. 이게 될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네. 꾹 눌러야 되네. 아, 그렇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들려요? 아아 Can you hear me? 요요요요요요 아이고. 아, 저는 우정 타투 아직 새겼어요. 못 새겼어요. 요즘 드럼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모르겠다. 일단 불러보자. 마이유 치면 나오나? 마이유 인스트 치면 나올까? 마이유 인스트 인스트루멘탈이 있을까? 잘 나갈까 그냥? 와, 나도 눈이 진짜 안 좋아졌다. 인스트 있네. 이게 나왔네 벌써. 진짜 빠르다. 어떻게 하냐? 나온 거니? 띵. 아아아아 들려요? 뭐지? 이거 들어봐야 돼. 잠시,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렇지 않니? 소리 들려요? 들려요?
우정 타투 어디에다 할 거냐고. 우정 타투 저요? 자,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우정 타투. 자, 치를 어디다 새길까요? 호비형은 발목에 했고, 나 진영은 여기 했고, 지민이 형 어디다 새겼더라? 나 어디 할까? 어디서 할까요? 모르겠다. 난 목 쇄골 귀 뒤가 맞네. 귀뒤 괜찮네. 괜찮은데? 정수리? 그럼 나는 그 볼륨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가 나오나? 가사 있네. 나 가사를 다 알긴 아는데 혹시 모르잖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건가? 아닌데. 요거 있다, 요거 있다. 제가 초기에 그 아미들이 그 적어준 그저 우리 뭐야 그 라이브 할때 가사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최대한 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아서 최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가사가 나온 건데 원래는 그 Forever day I miss you, forever I need you, forever minute I feel you, forever second I want you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Forever day I miss you, forever I need you, forever minute I feel you, forever second I want you 이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좀 뭔가 그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됐다. 가사를 바꾸게 됐다. 진짜 가사 작업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달려라 방탄 갑자기. 이거 조작하기 정말 힘든 걸? MR을 쳐야 되겠다. MR을. 안 나오네. 모르겠다 그냥. 그냥 부르자 그냥.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으니까 모니터링 하나도 안 돼. 일단 저는 뭐 어딨을까? 보일라나? 야, 마이크 겁나 크네.
Summer has already spread in the air. Breeze is already blowing. The last of the day is going out. The days were getting longer and longer. But my days were still going on and on and on. I got wet in the sunshine. I looked up at the night sky. It was quite a lonely night. And the lamp I wanted to turn faded out. Under the sunlight, memories with me and you. All these lines are colored by you. All these times are precious to you. For a certain set up as we do. For a central lap as you. All the reasons why I can't live out. All the reasons why I sing this song. Never could it be, but it's sad now. I'll try to shine, but I didn't know. Sad as you go. 혹시 꿈일까? 뒤척이다, 또 잠이 든다. 영원할 수 있을까? 쓸쓸했던 밤 어느새 구름은 흩어져가 죽임이 새겨진 너와 남긴 온기들 모든 끝이 내게 물들고 나의 시간은 완벽해져 내 원한 이처럼 또다시 다시 사진에 또다시 네가 미소 짓는 이유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겨지기에 밤 사이 더 빛나볼게 환하게 On a starry night Oh my useless tide Shine in purple light Could it be but I said no On a starry night All my years in time Shining purple light 이겨지기에 감사해 네 그렇습니다 목을 안 풀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아차차 아 진짜 아미 여러분들 생각해서 썼어요 가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진짜 막 드럼 레슨도 있었는데 그거 제껴가면서 쓰다가 도저히 안 나와서 일단 씻어야 되겠다 하고 씻었어 씻는데 뭔가 이 머릿속으로 쭉쭉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돼 이건 빨리 빨리 적어놔야 돼 가지고 후다닥 씻고 나가지고 뭐였더라 뭐였더라 아 그랬답니다 애매한 사이 그래 나 애매한 사이를 나도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 애매한 사이 영러브야 어 영러브 I love you I miss you 사랑 그럼 잘 몰랐구나 우와 I love you I need you Need you 옆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인가봐
뭔데 이거? 이런 게 있었구만. 그렇구만. 영러브.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네가 사랑 안 하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무슨 만나. 아, 맞아. 아, 씨, 그건 나중에 올려드려야겠다. 그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그 가이드는 맞다. 올려드려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뭐하지? 또 신곡이 있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 뭐하고 있었냐고요? 저 가족이랑 응원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있다가 와가지고 씻고 바로 라이브 킨 거예요. 우유를 좋아하니 정말 좋아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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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해라는 곡 불러드릴까요? 제가 한때 꽂혀가지고, 아니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김우주 사랑해. 이제 여기에 MR을 쳐야 되는데, 아 노래방을 치면 되잖아. 김우주 사랑해 노래방. 사랑해 노래방이 아닌데 여기 있다. 맞나? 연습생 때. 연습생 때인가? 맞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나 정말 꿈인 줄 알았죠. 그대 내 눈을 봐요. 사랑스러운 그대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혀서 Yeah.
충분히 불러도 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있지? 내 노래방 18번. 잠시만요. 추운 게 좋아.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또 나 열창 오늘 열창 모드인가? 아니 말고 뭐 하지? 나의 노래방 18번이 뭐가 있을까? 저 오늘 MBTI 검사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뭐가 나왔냐? 저는 ISFP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저는 INTP가 정말 되고 싶었지만 가끔 INTP 나오는데 저는 ISFP 같아요. EFP입니다. 아마 저는 EFP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달려라 방탄 불러달라고요? 그거 나 아직 한 번도 라이브 연습 안 해봤는데. 그리고 되게 높을 텐데. 저도 연습이란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연습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한 번도 안 불러봤다. 아, 물론 녹음하면서 불러봤지만 이제 라이브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될지. 10년을 wait. 그게 너무 높아. We're from the bottom. 아까 좀 빼. 우린 좀 바로. 7, 8. 7, 8. 야! 선우섭의 make a move. 아. 저요? 저 노래 잘 못 불러요. 참 멀었습니다. 제가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은 그때가 참 좋겠네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뒷머리 말이 잘랐죠. 근데 앞머리는 짧아. 좀 이쁘게 기르려고. 뭐 부를까?
아, 내가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아는 노래가 많이 없단 말이지. 왜일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 노래 외우는 것도 좀 공부야. 그죠? 그래, 스티비도, 그래, 스티비도를 내가 끝까지 부른 적이 있나 싶지만. 아, JK, still with you. 어우. 어, 나오네. 어, 어까지 했네, 어까지. 정쿡? 어, 톰 컥이 나오네. 아, JK. 아, 어, 어, 빼자. JK, still with you. 카라오케. 나왔다. 하선반 조명 하나 없이 하나 둘 셋 야 내 스티븐 뭐야? 왜 영어로 됐냐? 이렇게 더 헷갈리잖아. 아, 그 해외 팬분들을 위한 또 그런 거구나. 오 야 역시 K 말로 다녀. 아 스치는 날 찾아줘.
미안하다. 와, 졸업을 불러. 나한테 지금 졸업을 시켰어. 그런 것이야. 나한테 지금 그런 거니? 졸업을 시켰니? 졸업 후에 너 Adios middle school. 졸업한 지 5분 만에 밀가루에 빠진 벌써 백 바지. Do it young. Wide and free. 오늘은 다들 난정판 치고 소고기나 사 먹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의 친구들과 외출했어. 난 커피와 섭외 정신없이 놀다가도 고딩도 나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친구들이 물어봐. 너 회비는 언제야?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거의 다 왔어. 내가 대만 알아서도 나올 테니까 그들은 팬 활동 준비나 하셔. 연습생이 다닐 때문에 오해를 해볼 틈도 없이 다시 출발선에서서 꽃다발을 던져 나를 향해 My graduation 가해. 이거를 했었죠. 저도 데뷔 초 때는 랩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쳐가지고 그 곡이 있었네. 왜 비를 좋아하냐? 비? 레인? 소리가 좋잖아요, 소리가. 그리고 좋은 작용도 하고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런 BTS? 모르겠다. 런 BTS 카라오케. 런이 나오는데? 런 BTS가 아니라? 어, 여기 있기는 한데 가사가 Got it.
home, feeling nice and warm. That's how let's go.대때 또 하면 또 나지. 대때 간다. 대때 카라오케. 어? 대때 대대 노래방.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야 되네. 선배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아. 아. 내일 시험 화이팅.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시험을 화이팅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찍이 포기를 했던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내십시오. 하던 대로. 또 뭐 할까? 벌써 51분 했네. 시간이 참 빠르네. 요즘 아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와인을 마시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인에 얼음 넣어서 먹어요. 또 이걸 불러줘야 되겠어 내가? 슈퍼 참치 노래방. 아, 내가 별걸 다 한다, 그죠? 참치! 참치! 아, 하구나. 참치! 슈퍼 참치! 팔딱팔딱 뛰는 가슴. 내 눈물 고이는 너리는 나. 성의 바다, 서해 바다. 내 눈물 고이는 어디서. 괜찮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마지막 곡 부를 거예요. 아, 내가 그 곡을 안 들어봤구나. 좀 자세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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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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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슈퍼 참치 더 들 뻔해. 아, 그래. 방금 1991? 아, 그건가? 1991년 겨울 노래방. 국제복을 잘 못. 아, 이거구나. 저 이거 부르고 이제 마지막 아니 갈 거예요. 방금 이제 가족이랑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아들이니까 또 어머님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내 알아서 한다 막 이랬다가 또 막상 오니까 또 미안해지네. 그런 의미로 어머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이 못났지만 잘난 아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겉으로 이렇게 툴툴대고 그래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1997년 찬바람이 불던 그 밤 그 해 겨울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얀 눈이 내렸죠. 작은 창에 기대어 소리내어 부르던 어린 날 나의 노래는 어서 어른이 되어 내기나 더 자라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돼요. 잠 못 이루 자, 그러면 내 노래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기 스킬이라도 좀 하고 올 걸 그랬다. 아우 더워. 내 인생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저한테 저희한테 주시는 사연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삶의 1순위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찐막 찐막 1분 넘 1시간 넘었네. 또 이거 안 되거든. 넘으면 또 이거 해거든.
아, 재밌다니까. 참 재밌어. 라이브가 참 시간이 잘 가.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이건가?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이건가?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와. 저긴 널. 엔젤 베이비 곡은 아는데 가사를 제가 몰라요. 뭐가 있을까? 아, 오늘 약간 좀 K 바이브로 가고 싶네. 약간 그 노래방 감성으로 가고 싶네. 여러분들 그 아는 발라드 중에 뭐 아시는 거 있나? 이 보면은 생각날 수도 있어서 유명한 거. 아, 근데 그거 내가 부를 수 있을라는 모르겠다. 희재 노래방. 근데 이게 곡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 그대 떠나가. 아, 추워. 춥다. 추우니까.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앞에서
아, 제가 원래 목을 풀면은 발성이 그나마 이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목을 안 풀어가지고 자꾸 여기를 쓰려고 해서 고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그 발성이 나와요. 지금도 고치고 있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아! 또 뭐 있을까? 아우. 대뜻 불렀는데. 끝. 미안하다. 내가 그 파사지오라고 하잖아. 그 파사지오. 빠사음이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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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안해. 자, 응급실 노래방. 이거 나 잘 알라나? 이와 보여 진짜 아니야.
얇은 건데. 아. 노래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아, 안 그래도 있었어요. 설거지 할 거 있었어요. 참. 이거 못할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요. 내가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데 손놀이 보여, 이거? 쓰네? 이게 기술이란 거예요. 난 전업주부에서도 다 했을 거야. 큰 것도 무리가 없어. 스냅이 25, 26 드라마는 봤는데 노래는 잘 몰라서. 아, 뭐 할까? 아, 저 진지했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설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알겠어요? 아, 저요. 와인 한 잔 마시. 저 그렇게 술 약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인가봐. 사랑인가봐. 사랑인가봐 노래방.
아 이거 아니잖아. 사랑인가봐 노래방. 아 이거 사내만 쓰던 OST였구나. 어 근데 잘 모를 텐데. 또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